안녕하세요. 해외에서 청원 포트를 타고 온 블라드입니다. 지난주 패치의 일부 내용을 선발해서 변경 상황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패치 전까지 들어오는 문의 중에 캐릭터 레벨업 관련해서 모험가님들이 자주 물어보시더라고요. RPG 게임에서 레벨업 하는데 왜 스킬 특성 포인트 밖에 안 주냐? 레벨업 할 이유 좀 만들어 달라. 그래서 40업부터 50레벨까지 레벨업 하는 과정에서 정말 큰 보상을 얻으실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모험가님들 피드백 통해서 엘리온에서 도전적인 PvE 콘텐츠 만들어 달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도전의 전당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최고층까지 쉽게 클리어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 높은 난이도의 층을 제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모험가님들의 성장에 맞춰 도전할 수 있는 높은 층을 제작함과 더불어 50층에서 다른 콘텐츠에서 볼 수 없었던 패턴을 가지고 있는 보스를 추가하였습니다. 이 보스를 찾기 위해 팁을 드리자면 룬 특성을 활용하시면 패턴을 비교적 쉽게 무력화 시킬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맹공의 휩쓸기나 보호의 방어구 관통을 사용하시면 보호막을 쉽게 파괴할 수 있고 지원의 감각 강화를 통해 안개 속에 있는 보스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단순 장비와 스킬뿐만 아니라 룬 특성을 활용해서 다양한 전투를 시도해보세요. 신규 차원 포탈 누스가르드 수렵지 추가되었습니다. 47레벨부터 입장이 가능하며 24시간 오픈되는 필드형 차원 포탈이지만 하루에 1시간 동안 이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누스가르드는 전설 제작 재료와 마법부에 관련 아이템을 수급할 수 있고 1인 보스를 처치해 획득한 영혼으로 진영에게 도움이 되는 축복을 부여할 수도 있어요. 또한 엘리언 파티 콘텐츠 점도 많았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아 이번에 차원 포탈에 파티 전용 사냥터를 추가하였습니다. 이제 파티를 맺어서 보상을 각 잡고 챙겨서 손해 없이 친구들이랑 재밌게 사냥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번 패치 내용이 굉장히 많아서 영상에다가 다 담을 순 없지만 언급 안 할 수 없는 부분은 바로 던전과 명예전당 전 서버 매칭입니다. 많은 모험가님들 기대하기도 했고 저도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체인지예요. Q 이제 좀 더 빨리 잡힐 테니까 두기장에서 이제 잠수 그만 타시고 승리 문장을 파밍합시다. 이번 주 개발 노트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자세한 개발 노트 내용을 영상 정보에 있는 링크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다음에 또 좋은 정보를 가지고 올게요. See you later! Thank you.